지난해엔 직접 요리하는 게 유행이었다면 올해는 직접 집을 꾸미는 게 인기입니다. 적은 돈으로 집을 고치고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족이 크게 늘고 있는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생생리포트에서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된 빌라의 거실이 카페 같은 세련된 분위기로 칙칙한 색깔의 부엌은 밝고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혼집 전체가 양보람 씨의 손을 거쳐 화사하게 변신했습니다. 양 씨는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며 집을 고쳤고 전문업체에 맡길 때보다 비용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좋은 점은 제 입맛대로 고칠 수 있다는 거랑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살면서 조금씩 고치니까.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를 모으면서 도매 거래가 대부분인 이 전문 매장들에도 일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위해 발품 파는 사람이 늘면서 페인트 가게나 타일 가게도 덩달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와서 확인하고 만져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보다 더 잘하세요. 가구나 소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공방도 인기입니다. 도마는 물론 책상이나 선반 같은 웬만한 가구도 스스로 만듭니다. 나무를 깎는 걸 직접 배워서 조그만한 소품 하나라도 자기가 직접 만드는데 보람 느끼고 이제 그런 걸로 자기만의 공간을 직접 꾸미고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먹방, 쿡방에 이어 이른바 집방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이용해서 조명을 만든다든지 옷걸이를 만든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입혀서 굉장히 많은 용도로 활용되고 변형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세밀한 계획에다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하고 특히 자기 집이 아닌 경우 원상복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